고양이와 함께 산다는 건 정말 숨막히는 행복. 그리고 숨막히는 먼지와 함께 산다는 것. 간혹 허집사는 결벽증이 있느냐고 여쭤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살기 위해 청소하는 거거든요. 고양이와 함께 살면서 얻은 각종 질병들을 통해 제가 각종 털과 먼지에 굉장히 취약하다는 사실을 알았죠. 실제로 저는 먼지가 심하게 날리는 장소에 가면 바로 호흡기에 문제가 생길 정도로 민감한 편입니다. 아, 왜 이렇게 먼지가 심해? 매일매일 청소를 하고 곰팡이가 끼지 않게 관리하고 꾸준히 약을 복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저의 능력으로는 막을 수 없는 단 한 가지, 미세먼지. 공중에 떠다니며 우리 호흡기로 들어오는 미세먼지를 무슨 수로 잡겠어요? 정답! 공기청정기! 천재 고양이네, 오래기! 최소한 고양이를 반려하시는 분이라면 공기청정기는 꼭 사세요. 그런데 어떤 공기청정기를 산다? 정답! SK 매직 코어 공기청정기! 천재 고양이네, 오래기! 사실 지금부터는 대놓고 자랑이에요. 지금부터 나오는 영상 속 아주 간단한 퀴즈를 맞추시면 선물을 드릴 거예요. 바나나 우유 기프티콘 50개를 쏩니다. 제 사비를 탈탈 털어서 예! 그리고 이벤트 하나 더! 댓글을 통해 정말 낯뜨거울 정도로 SK매직 코어 공기 청정기를 찬양하시는 한 분께 제토끼 핸드폰 케이스를 제가 직접 제작... 웃기지 마. 제가 직접 제작 후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공기청정기가 없으면 안 될 정도로 숨쉬고 살기 힘든 세상이 됐습니다. 의도치 않게 흠씬 마시고 들어온 먼지를 집안에서도 마시게 되는 이중고를 겪기 때문이에요. 먼저 커버리지가 넓은 공기청정기 한 대를 두기보다는 중소형 사이즈를 각 방마다 여러 개 두는 게 가장 좋다는 건 이미 정설이 됐죠. 그래서 전 거실에 한 대, 그리고 제이와 제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안방에 한 대를 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주인공 SK매직 코어 공기청정기의 특장점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디자인이 예쁘다. 두 번째, 국내 직접 생산으로 품질이 뛰어나다. 세 번째, 정말 조용하다. 네 번째, 실내 공기 상태가 표시가 된다. 다섯 번째, 초미세먼지보다 작은 극초미세먼지까지 99.9% 이상 제거한다. 마지막, 3단계 필터 시스템으로 유해가스까지 제거해준다.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느낀 특장점으로 가격이 적정선이다. 이게 가능한가 싶은 저가형 제품은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게 망고의 진리죠. 가격대 성능비가 괜찮다라고 느껴지는 정도의 제품이 딱 좋은 것 같습니다. SK매직 코어 공기청정기처럼 말이죠. 그리고 제가 이 제품을 직접 사용해보니 일단 디자인이 예뻐서 용서할 것도 없는데 모든 게 다 용서가 됩니다. 그리고 말도 안 되게 조용합니다. 먼저 기존에 사용하던 제품 1단을 켜보겠습니다. SK매직 코어 공기청정기 1단을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조용한 편이죠? 의외로 소음 때문에 공기청정기를 끄는 경우가 많은데 이 제품은 절대 그럴 일이 없습니다. 정말 마지막으로 필터가 좋습니다. 뭐 공기청정기 기능 이것저것 사실 다 필요 없어요. 필터만 좋으면 끝입니다. 끝. SK매직 코어 공기청정기는 필터가 정말 겁나 좋아요. 그리고 이렇게 우리 나노학갱이도 거실과 안방 모두에서 저와 함께 쾌적한 휴식을 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기 천사님, SK매직 코어 공기청정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묻고 떠보러 가.